수산물의 왕국 목포. 요즘 잘 나간다는 병어부터 덕자 갈치까지. 이맘때 난다긴다 하는 물 좋은 해산물로 가득한데요. 근데 제철이라는 밴댕이가 어째 안 보인다잉? 혹시 밴댕이 잘 아시는 분 안 계세요? 밴댕이요? 예. 잘 모르는데요. 우리 목포에서 그렇게 그 밴댕이를 위해서 하는 건 내가 들어보지 못했어요. 그 밴댕이 우리 그 목포에서는 안 나오잖아요. 이 계절 목포와 인접한 신안 증도에서 밴댕이가 포착됐다는 소식을 입수 확인에 나섰는데요. 선장님, 우리 밴댕이 잡으러 가는 거 맞죠? 해마다 이렇게 지금 5, 6월 달이면은 밴댕이 잡으러 다녀요. 지금이 그럼 철인 건가요? 예, 제일 제철이에요, 지금. 1년 중 딱 이맘때 한두 달 잡힌다는 오늘의 주인공 밴댕이. 그물은 옛방식 그대로. 둥그런 돌을 달아 바닥에 가라앉힌 다음 부표의 부력으로 그물이 떠다니며 밴댕이를 잡는 방식인데요. 큰 기술과 노하우가 필요하진 않지만 마치 바다를 꿰뚫어 보는 듯 녀석들이 있을 만한 곳을 파악하는 게 밴댕이 잡이의 핵심. 자, 선장님이 콕 집은 포인트에 그물 내려갑니다. 니들 딱 긴장해라잉. 이제 그물은 내렸으니 기다리면 끝. 평균적으로 1시간 반에서 2시간 기다려요. 1시간 반에서 2시간이요? 네. 야, 그래갖고 이제 성어가 이렇게 들어봐 걸리면은 많이 걸리면 또 따귀가 징엄게 그냥 또 이제 적당하게 걷을 때는 이제 빨리 더 빨리 시간 따라서 걷어요. 요즘엔 개체수가 줄어 더 오래 기다려야 하는 상황. 그럼 이쯤에서 지루함을 싹 날려버릴 막 잡은 밴댕이 회 시식 타임! 이거 쉽게 맛볼 수 없다고요. 다른 고기들은 모르고 이 밴댕이는 생기를 급해갖고 바다에 나오자마자 바로 죽어요. 근데 이렇게 싱싱한 맛을 보시는 거 우리 어민들밖에 없죠. 아니 그런데 왜 바로 안 주시고 꺼들꺼들 말리시는 거예요? 저기요, 왜 갑자기 레이싱을 하시는 거예요, 선장님? 하필 된장이 똑 떨어져서 다른 배에서 긴급 공수! 감사해요, 야. 네, 땡큐! 아따, 그 먹을 줄 아시는구만. 이왕 먹는 거 제대로 갖춰놓고 먹어야지! 드디어 밴댕이 회와 김치 된장이 완전처럼 뭉쳤다! 기름기 두둑하게 오른 그 고소한 맛으로 식도를 호강시켜줄 시간! 진짜 이 맛은 어디 가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. 아니 그러니까 아버님, 그 맛이 무슨 맛인데요? 먹지만 말고 말 좀 해줘요. 아따, 참말로 궁금해 죽겠네. 우리 선생님, 그 통으로 드셨는데 맛이 어때요? 기가 막혀 불어. 뭐 표현을 할 수가 없게. 말로는 바다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호사. 다들 귀한 밴댕이 회도 먹었으니 이제 밥값 하셔야죠. 본격적으로 그물을 확인할 시간. 그물을 걷어올리자 하나 둘 모습을 드러내는 밴댕이. 예전만 해도 그물마다 밴댕이로 가득했다는데 요즘엔 한 상자 채우기도 쉽지 않은 상황. 그러다 보니 목포에서도 밴댕이 구경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된 거죠. 그런데 이게 다 밴댕이 아니냐고요? 금빛으로 빛나는 건 바로 황석어. 이렇게 은빛으로 반짝거려야 요즘 제철 맞은 밴댕이라는 말씀. 그런데 밴댕이 하니 괜히 떠오르는 그 말 있죠. 네, 맞습니다. 밴댕이 소갈딱지. 실제 밴댕이를 그 내장을 제거하다 보면 너무 없어. 그렇게 소갈딱지가 없는 거지. 옛날에 그 사람 철없는 사람한테 소갈딱지 뭐지? 철없다고 저 꼬라지 들은 놈들한테 밴댕이 속보다 못 놈이라 그러지. 옛날 말이 그래. 사실 뭐 속이 쬐끔 좁긴 하지만 속 좁다고 얕보지 마라. 오뉴월 밴댕이는 여름 바다의 대물, 농어하고도 바꾸지 않는다는데요. 그래, 속 좀 좁으면 어때요? 맛이 막 겁나 좋은디. 철저히 맛으로 승부하다. 작지만 알찬 맛 자랑하는 밴댕이. 오늘 잡은 밴댕이 총 100마리 남짓. 잡히는 양이 적으니 저절로 몸값 상승. 맛볼 수 있는 사람들도 극소수.
마을에선 요렇게 잡은 밴댕이는 다른 사람 안 주고 꼭 먼저 맛본다네요. 그 이렇게 사슴이나 이렇게 회로 먹으면 고소한 맛이 나요. 병어보다 다른 모든 회보다 밴댕이가 고소한 맛이 나갖고 많이 여기 고향 사람들이나 손님들도 많이 잡어요. 맛있다고. 제철 맞은 병어와도 안 바꾼다니 그 맛이 궁금하다. 일단 새콤한 회무침으로 즐기고 싶다면 뼈째 썰어주는 게 제격. 밴댕이의 부드럽고 고소한 맛을 제대로 맛보고 싶다면 얇게 포를 떠서 먹는 게 정석. 그래야 순도 100% 최고의 맛을 느낄 수 있다는 거. 밴댕이는 살이 연하고 부드러워 회로 먹는 게 가장 맛있지만 오이, 양파, 상추, 고추, 싱싱한 채소 듬뿍 넣고 새콤한 양념에 저물저물 무쳐 먹어도 일품이에요. 아이고, 이거 보기만 해도 그냥 침 넘어간다, 침 넘어가! 해바라기 맛있지? 요새는 이 밴댕이 철이라 다른 회하고 안 바꿔요, 이거. 드시면 해바라기 맛있어, 아니. 깊동 차불어. 가을에 전어를 구우면 집 나간 며느리가 돌아온다고요. 온열 밴댕이를 구우면 온 마을 사람들이 몰려온대요. 소금 솔솔 뿌려 석쇠에 노릇노릇 구워낸 고소함의 끝판왕 밴댕이 구이. 아이고, 이 맛에 중독돼도 나 책임 못 져요. 가을 전어와 어깨를 견줄 정도로 기름진 구이부터 입에서 살살 녹는 극강의 맛을 자랑하는 밴댕이 회. 미각보다 시각으로 먼저 반하는 밴댕이 회 무침까지. 밴댕이 요리 삼총사 완성됐는데요. 이맘때 마을에서 사람들 모으려면 이장님 마이크 안 들어 안 들어. 흘러겠다 나 형님. 맛있어. 살얼음 밴댕이만 살짝 구워주면 몸이 먼저 알아차리고 자동으로 모여든다는 마을 사람들. 이렇게 증도 사람들이 다 드셔버리니 우리는 군침만 흘릴 수밖에요. 이거만 줘라. 그냥 한 놈은. 맛있어요? 밴댕이 이렇게 먹어야냐는 건. 젓가락 한 번 때문에도. 1년을 기다린 그 맛. 기다림은 길었지만 결코 본전 생각 안 나게 하는 초여름의 별미 밴댕이입니다. 회도 맛있지만은 밴댕이는 상이로 먹으나 구워서 먹으나 색깔도 좋고 그대로 통째로 대가리만 띄고 그대로 먹는 게 제일 맛있어요. 너무 맛있어서 너무 고소해서 마을 밖으로 한 발자국도 못 나간다는 신한 증도의 보물 밴댕이. 먹고 싶다면, 그 맛에 중독되고 싶다면 방법 아주 간단합니다. 지금 바로 신한 증도로 오시오이. 네, 밴댕이가 소갈딱지는 없어도요 겁나게 맛있어요.